아줌마, 콩용사도 잘하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자, 오늘은 제가 잡두콩 2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효능. 제가 좋은 정보를 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효능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밤새 공부해왔습니다. 잡두콩 효능. 잡두콩에는요. 자, 히스티딘이라는 함량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다른 콩과 작물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콧물 억제, 비염, 감기, 천식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대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무서운 시대에 면역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환절기가 오는 가을, 겨울 때 오면 이제 콧물 질질지 막 이제 감기도 많이 걸리게 되고 막 천식의 기침도 재채기도 많이 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차를 꾸준하게 드신다면 효과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으니까 요거 비염, 천식 있으신 분 꼭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해준대요. 그래, 너무 따뜻해지게 되면 어떻게 좋을까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피로회복, 또 야맹증 있으신 분 시력 개선에도 좋네요. 완전히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 정말 좋은 효능들이 있으니까 이거 그래서 약재료도 쓰이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효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잡두콩 안에는 사포닌 성분이 되게 풍부하대요. 그래서 지방의 흡수를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체중 증가를 억제시키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다이어트에 또 좋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잡두콩 말려가지고 차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포 재생을 촉진, 손상된 위나 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그 만성 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꾸준히 드시면 그 염증이 치유되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잡두콩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잡두콩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로 쓰일 정도로 효능이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설사하시거나 배앓이를 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보통 하루에 잡두콩에 한 두 잔 정도 차로 드시거나 아니면 이 잡두콩 안에 알, 콩알은 하루에 열 알 정도만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과육불금이죠. 너무 과다하게 드셔도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적당량 섭취하셔서 건강한 인생 건강하게 챙겨보세요. 그냥 얘만 잡두콩만 끓여 드셔도 좋지만 또 하나 좋은 게 양파의 껍질째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양파를 껍질째 통째로와 함께 잡두콩을 끓여 드시면 그렇게 몸에 또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만간 가을이 오고 나면 비염도 심해지고 천식도 심해지고 또 요즘에 무서운 코로나가 기승하기 때문에 면역력 높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잡두콩으로 올 가을, 겨울 또 면역력 키우셔서 건강한 인생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잡두콩 딸 거예요. 전지 가위 같은 거 있으면 편했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가 없으면 입맘으로 손으로 뚝딱. 이게 수시로 따면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꺼번에 따겠습니다. 오, 이봐요. 좋네, 좋아. 때깔 좋지요? 제가 키웠어요. 여기도 따고. 진짜 농사 힘든데 진짜 이런 맛에 이런 맛에 농사 짓는다니까요. 기똥찹니다. 자, 소리. 들깨 아줌마 콩농사도 잘하네. 내년에는 좀 많이 심어봐야 되겠어요. 얘가 재배하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특별히 중간에 뭐 진드물 정도만 잡아주면
그냥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초보 농사꾼 저 같은 사람한테 아주 딱인 것 같아요. 이것 봐요, 이것 봐. 엄청 많이 했지요. 금방 몇 개 안 했는데 뚝딱뚝딱 했어요. 자, 영상 끊고도 마자 수확 마치고요. 자, 이렇게 들깨 아줌마는 작두콩의 행복을, 수확의 기쁨을 또 누리면서, 아, 오늘 좀 늦게 나왔더니 땡볕이 또 장난 아닙니다. 아,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작두콩 부자예요 오늘도.